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먼저 양산시갑 윤영석 국회의원입니다. 윤영석 국회의원이 올해 상반기 양산갑 지역 학교에 배부할 교육부 특별교부금 19억 6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올해 초부터 양산시에 위치한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와 교사 등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들어왔는데요. 이를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에 반영했습니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을 보면 개교 50년이 지난 양산여고 체육관 전면 보수, 개교 20년이 지난 서남초 통학로 아스콘 포장과 블록 포장, 오봉초 바닥 교체 예산입니다. 윤 의원은 학교 시설 개선 수요 파악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 이르기까지 의견을 들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예산 수요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을 김정호 국회의원입니다. 김정호 국회의원이 28일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안의 철회와 부문별 감축 목표 상향 조정을 주문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8년 대비 40%, 1.88억 톤 감축하겠다고 하고 실행계획은 27년까지 3.300만 톤, 30년까지 1.5억 톤 감축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정부의 3.300만 톤 감축은 차기 정부의 5배의 감축을 떠넘기는 계획이며 게다가 정부는 석유화학 설비 투자는 15조 원 규모로 늘리고 나프타 생산량도 2배 이상 확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실행계획안 철회와 연도별 부문별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실행계획 재수립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진해구 이달곤 국회의원입니다. 이달곤 국회의원이 지난 3일 창원시 진해구 웅동중에서 열린 제25회 웅동 4.3 독립운동 기념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독립운동에 이바지하신 선열의 만세 소리와 국가를 위한 희생은 언제까지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저 역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애국지사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의창구 김영선 국회의원입니다. 김영선 국회의원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국회를 대표해 참석했는데요. 7년 만에 열린 회의에서 다자녀를 둔 부모와 청년 등 다양한 세대의 시민들 그리고 인구정책 전문가,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인구위기 극복은 첫 번째 국가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